와, 싱크로율 100%다. 와, 경사지붕, 창문, 아, 이 현관 앞에 포치까지. 와, 아니 그리고 저 문 위에 있는 장식까지, 야,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? 아, 내 말이 그 말이에요. 어쩜 이렇게 만화 속 애네 집이랑 똑같을까요?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. 나한테 어울리고 하나밖에 없는 거고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것. 그리고 남들이 갖지 않은 집. 그냥 이런 집에 살아보고 싶다. 그냥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만화 속 같은 집에 살아보고 싶다.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만화 속 집 짓기. 그 어려운 걸 건축주가 해냈습니다. 제가 오기 전에 살짝 찾아봤는데 이 캐나다에도 이 빨강머리 앤 이렇게 네, 그린게이블즈가 예, 있어요. 네. 저 거기는 이제 예전에 그 몽고메리 그 작가가 외주모님이 살고 계셨던 그 집이고요.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거의 똑같이 100% 똑같이 거의 맞췄다고 보면 되거든요. 소설의 배경이 된 캐나다 집과 애니메이션의 집은 지붕 경사나 현관 장식 또 포치에서 차이가 있지요. 만화와 똑같이 지은 건 이 세상에 이 집뿐이라는데 집 안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. 와, 집 내부도 완전히 애네 집이네요. 이야. 빈티지한 앤틱을 좀 살려가지고. 와, 완전 진짜 동화 속의 집이네. 진짜 근사하다. 소파 한번 보세요. 병난로와 액자도 예사롭지 않은데요. 이게 다 빈티지 마니아 맏딸 서리 씨의 솜씨랍니다. 아니 제가 영국에 한 7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. 아 근데 영국에서 보던 영국 집보다 더 영국 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정말요. 와.